네, 한국 경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의 경제적 삶은 피폐해지고 추락하고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시고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먼저 너무 거시경제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경제 상황 어때요?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쪽은 약간 좀 온기가 좀 돈다고 하고요. 우리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구들장. 예. 구들장, 이 아, 먹으면, 이쪽은 예, 또 이쪽은 뜨뜻하고, 이쪽은 차갑고. 하고. 아주 그런 양상이죠. 일단 수출 같은 거는 괜찮아요. 수출 그래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네. 예. 선박.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수들이 밀려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환율이 높잖아요. 환율이 높죠? 예, 그 환율 1000원일 때랑, 환율이 1400원일 때랑, 수출하는 사람들은 40% 이익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팔아도. 엄청난 거지. 예, 그게 엄청난 거예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반면에, 그 네. 나머지 뭐 기업들,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 네. 이거는 뭐 사실 뭐 굉장히 한계가 아직도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이제 통계청에서 네. 산업활동 뭐 그걸 갖다가 발표를 해요. 예. 근데 소비, 네. 생산, 투자 이게 전월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5월 달에. 그게 경제 3요소잖아요. 예, 그렇죠. 경제 3요소죠. 소비, 투자, 생산. 이게 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KDI라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네. 이건 사실 뭐 국책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반대되는 의견을 안 내놓는데, 네. 그 경제 동향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7월 경제 동향 그대로 읽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다. 다소 비약한 거짓말을 모습이다. 못하는구나. 예.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선진화가 많이 되면서 네. 소비가 전체 그 GDP에 한 40%, 거의 50%에 달해요. 소비가 기여하는 몫이. 소비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GDP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네. 고물가 고금리니까 뭐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어디 가서 밥한끼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너무 맞아요. 비싸니까. 과거만큼 뭐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소매, 숙박, 음식점. 네. 그러니까 우리 민생경제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 자, 근데 네. 정치적인 얘기 좀한 다음에 워낙 관련이 깊으니까 그다음에 네네. 또 실물 경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국민 25만 원을 아주 거세게 비판하면서 이게 뭐 해외 사례까지 들먹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해외 사례가 틀렸더라고, 완전히. 내가 봐도. 왜 이렇게 25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내수가. 이거 뭐, 합쳐봐야 11조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은? 글쎄요, 저는 내가 문해력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예.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좀 봤어요. 예. 근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호 이렇게 상충되는 발언을 하는 거니까, 글쎄 말이에요. 미국이 경제 회복을 이렇게 빨리 이뤄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3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때렸죠, 엄청나게 그때. 때렸죠. 기억납니다. 예. 물론 달러라는 건 이제 기축통화니까 어느 정도 달러를 헬리콥터 달러다,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헬리콥터 문이라고 해요. 돈을 네. 뿌렸어요. 뿌렸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자영업, 우리나라는 사실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나중에 이루어진 거고 전부 다 대출 금융이랑 이루어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코로나 대응에 쓴 돈을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 미국은 유럽의 2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한참 못 미쳐요. 우리는 재정 투입을 별로 안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미국은 이렇게 경기 회복이 빨라졌으니까 그 빨라진 이유 자체가 사실은 헬리콥터 문이라고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게 그래, 핵심이죠.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고만 우리나라도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니까 네. 여력이 되는 한. 그렇지. 그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자영업자가 못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미흡했지. 사실 재난지원금도 홍보하지 못했지. 억지로 줬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용이 또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네. 유난히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는 나라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이 민생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중상층 이하 3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분들한테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줘서 그럼 이 사람들 소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소비가 활성화돼. 예, 소비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내수가 증진되고. 네, 예, 그렇죠. 그럼 사는 거야. 예, 기껏해야 뭐 전기료. 뭐 배달료 깎아주네. 전기료를 올려놓고 깎아주는 건 또 뭡니까? 그 배달료. 그게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고육지책 아니겠어요? 야당 대표로서 이거라도 하자. 예. 어? 민생 회복해서 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게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민생 경제를 갖다가 위기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니들 그냥 조금 추워도 좀 참아라. 그 대기업의 온기가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다. 이렇게 폭포수처럼 낙수 효과라고 옛날에 이명박. 이명박 때 우리 다 봤잖아. 예. 내려가기 뭘 내려갑니까? 그래 견뎌라 이런 건데. 네. 그 위기라는 상황이라는 공통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의 가장 급한 처방이 뭔지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인식차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네. 아, 이거 민생경제는 위기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렇지. 있는 거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무슨 위기야. 아니 내 알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은 네, 그렇죠. 좋아해. 그리고 부자들은 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실 그 저기 부자들이 일반 서민들의 삶 자체를 갖다가 이해한다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부자들은 때부터 할아버지 얼마나 또 공주하고 왕자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25만 원, 30만 원 도와줘가지고 그게 무슨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 밥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 가지고 해서 무슨 민생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냐는데 사실 돈 만 원 얼마가 없잖아요. 돈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뭐 100만 원 빌려준다 그래서 그게 뭐 며칠 만에 소진되고 이러는 걸 보면은 맞아요. 그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같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근간이 사실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에 뭐 1.3% GDP 성장이 나왔으니까요. 네. 이게 연율로 따지면 5%가 넘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네.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뭐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2분기에는 물론 꺾이겠죠 이게. 예. 근데 그 민생 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체를 갖다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평론가님, 자영업자들이 네.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연체가 10조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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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자영업자들의 네, 대출 자체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 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자영업자 대출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받는 사업자 대출이 하나 있고. 네. 사실은 또 하나 개인 대출이 있어요. 뭐 주택 담보도 자기가 그러네. 살고 있는 그 이게 합치면은 뭐 신용 대출이다 다 받을 거 아니야. 이게 1055조입니다. 1055조예요. 이게 그 11조 원이라는 게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연체액이 지금 11조 원인데 이게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요. 역대급입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폐업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대출 금액이 있으니까. 네, 그거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되니까. 그거지만 폐업하는데 그 이외에 비용이 1600만 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상 복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령 내가 올 연말까지 지금 임대 계약을 맺었으면은 지금 폐업을 하면 나머지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원상 복구,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랑 계약한 거 위약금 내야 되잖아요. 네. 위약금도 없는 거예요. 이게 폐업을 하고 싶어도 예. 사실은 폐업 비용도 없는 거고요. 또 물론 그런 그 보통 자영업자가 1인이 갖고 있는 대출 금액 평균이 한 7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일시에 폐업을 하게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1인을 갖고 있는 대출 금액이 전체 자영업자가 7천만 원? 예, 나누면 한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7천 몇백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7천만 원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아? 지금 이게 다중채무자 보통 두 개 이상의 금융공간에서 빌린 거를 갖다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예. 세 곳 이상에서 이제 좀
좀 조금 약간 누그러뜨려서 얘기를 해요. 세계 이사 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소득에 의해서 네. 원리금 갚는 비율이 60%예요. 내가 한 달에 뭐 장사를 해서 300을 번다. 그러면 180만 원은 지금 원리금 상환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 바로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25만 원씩 해서 지역 화폐라도 살리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진짜... 네.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뭐 세입망 기감을 통해서 뭐 부채 탕감. 근데 그건 신용 불량자가 어차피 되는 거니까. 네. 신용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불량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겠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전기료 깎아준다. 올릴 때 올리고 이제 깎아준다. 그다음에 뭐 배달료 감면 정책. 뭐 이런 정도의 정책인데 이거 가지고 이게 그. 뭐 좀 거친 표현이지만 엄발의 오줌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이 자영업자들은 이 굴레 속에서 이 악마 같은 그 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야. 상사가 잘 되는 거가 그 사람들한테는 자영업자들한테는 폐업도 못해. 예, 최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자영업자 특히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예.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걸 갖다가 봤죠, 다. 예, GDP는 감소하더라도 소비는 플러스로 전환하는 걸 갖다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 어떤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작년에 그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었죠? 네네. 올해도 또 지금 계속 세수가 이 상반기에서 안 거치는 모양이에요? 거칠 리가 없죠. 일단 올해는 그 재정 당국에서 그 세수 결산을 한 2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 9조 원 정도가 덜 거쳤어요. 예. 근데 이게 20조 원이면 작년보다 확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가 말이야. 있잖아요. 글쎄 말이야. 근데 올해 세입 예산은 30조 원 전년보다 적게 나왔어요. 예상하고 이렇게 잡았구만.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뭐, 그, 세수 결손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들고치는 이유는 작년에 기업들이 형편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적자였으니까. 예. 작년에 법인세,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올해 법인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 적자였으니까 올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작년에 중소기업들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예상보다 지금 5월 달까지 15조 원이 들거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나마 9조 원이 적자가 난 건 뭐냐면, 네. 아니, 결손이 난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또 9조 원이 더 거쳤어. 그럼 우리가 내는 건 더 거쳤어. 그렇죠. 왜 우리들이 내는 건 더 거쳤냐.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인다고 줄였지만, 인플레이션이 작년보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니까. 저는 100원짜리가 200원 되면,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10%가 더 늘어난 거고. 예, 부가가치세가 더 거치는 바람에, 1월에서 5월 달까지 세수결손은 일단 9조 원이 났고요. 뭐 하반기에 뭐 더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도 네. 작년 수준의 어떤 세수결손은 사실은 뭐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참.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거 태형건설 있었잖아요. 네네네. PF 대출. 네네네. 이게 올해 제가 알기는 1월 2월부터 이거 터진다. 네. 어? 네. 이거 터지면 난리 난다. 정말. 네. 어? 근데 이거 막으려고 금융당국에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어떻게 막고? 이게 그 한국 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 예,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예. 그 주택 금융공사. 네. 그다음에 뭐 그 저기 허그라고 있습니다. 도시 기금 그 운영하는 네. 사람들한테 이게 보통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예. 전세 자금 대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노리라 주택 자금 대출 해주고 네. 뭐 주택 연금 이렇게 그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짓고 뭐 이런데 이제 돈 투자하고 네. 사실 이게 이제 주 목적이죠. 근데 여기 있는 돈들이 상당한 주택 도시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PF 보증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났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고갈 상태라고 해요. 고갈까지는 사실은 아닌데 네. 사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그 지금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어떤 주택이나 건설 관련 기금들을 PF 그
방어에 거의 뭐 올인을 하고 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사실은 이 PF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예. 건설사들 지금 태형 건설에 보듯이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건설사를 망가지게 되면은 지금 뭐야 그 은행들 있잖아. 제2금융권 특히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막 다 망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증권사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아이고. 이제 줄줄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막고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틀어막고 있는 거고 5월달 들어서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사실 PF 잔액이 계속 늘어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30조 원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PF 사업장을 갖다 몇 개로 나눕니다. 양호, 보통, 뭐 이건 좀 미확인, 그 다음에 네. 완전히 부실 우려. 그래 맨 마지막 부실 우려를 갖다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서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야. 구조조정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막에 연장 안 해주고 아니, 연장 안 해준다는 거지. 연장 안 해주고 니들 갖고 있는 땅을 경공매해서 그냥 빚잔치 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5에서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5에서 10% 정도.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5에서 10% 정도를 정리해서 이 PF 문제가 일단락 될까라는 거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정부 여당 쪽의 입장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펌프질을 해서 살려서 이 부동산 PF 문제가 좀 일단락 되기를 좀 바라겠죠. 부동산 경제를 살리면은 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 일단 높아지잖아요. 토목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은 일자리도 좀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임시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 같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아파트 건설 빵빵하게 목숨을 걸고 하는구나. 일단은 금방 그 GDP 성장이라든지 뭐 건설 투자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면은 네. 늘어나겠죠. 근데 저거 막다가 못 막으면 완전히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예. 부실 채권이라 그러세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액수가 한 대여섯 개는 전체 그 대출 금액의 30%를 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을 빌려주는데 30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곳 중에 한 곳은 100을 빌려줘, 그러니까 10곳 중에 한 곳은 10% 이상이에요. 네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저축은행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터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벌써 PF도 그 이 대출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일부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100을 빌려주면 30을 못 받아요.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네네. 한국은행 돈 빌려와서 메꾸고 있어요 지금? 그 한국은행 일시대출이라고 보통 하죠. 모든 정부들이 다 그래요. 예, 보통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에 보통 그 정부 예산을 갖다가 말에 네.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91.6조 원이라 그러던데. 91조 원 정도 되죠. 이게 상반기에만 이자만 1230억? 1300억 정도 제가 지불할 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마통을 자꾸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이건 재정당국이 추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가 네네. 그 25만 원 얘기하면서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대차대조표에 네. 뭐 차변 대변이 있는데 10억 100억을 넣어야 되냐.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에 돈 빌려서 메꾸는 돈 빌려서 메꾸고 차변 대변하고 있죠. 예. 25만 원 빌려서 예. 그걸 차변 대변 얘기하는 거네. 난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아니 저도 뭐 저도 그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맥락을 이해를 사실은 못 하겠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재정 당국이 작년을 세수 결손이 그렇게 났으면 예. 올해 세입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였다면서요, 좀. 아, 30조 원 줄였었는데 씀씀이는 그대로면은 우리가 국채 발행을 더 정확하게 했어요. 30조 원 줄여가지고 했는데도 이 정도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상반기에만 구조 적자입니다. 아니, 나라 경제가 평론가, 경제 평론가시니까 잘 알잖아요. 네. 진짜 엉망정도를 벗어나는구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대로 나누면은 아니 다른 문제는 뭐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좀 우리가 회복한다 그래도 경제 부분은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사실은 마중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경제가 이 나선형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 자영업자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악순환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뭐 그 대출 미뤄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PF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일찍 하든지 아니면 마중물을 부어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살려놔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똑같잖아요. 가게도 우리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이 다시 일어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좀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그렇지. 움직일 게 일 수 있게 해주면은 경제도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마중물을 부어서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좀 일찍 서둘러서 좀 그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자영업자 교육들을 통해서 좀 좋은 일자리로 어떻게든지 좀 안내를 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뭐 계속될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진짜 네. 마지막으로 총평 하나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생 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을 좀 여당이 가져야 된다. 왜 그렇게 무사태평하냐? 오로지 감세 정책만 쓰려고 하고 이번에 또 뭐 상속세 또 뭐 줄여준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 펑크가 이렇게 나는데 지금 세금 줄여줄 때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을 갖다가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그나마 있는 세원이나 잘 보존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거친 세금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지금.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민생경제에 마중물을 부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갖다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시죠? 너무 한심해서.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뭐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예. 들을 사람도 아니고 예. 관심도 없고 민생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